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국회의원 200석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어떤 분보다 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 당의 최대 총재 우리 정광 목사님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 200석 총선 승리. 저는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정부 견제하자 55% 여론조사나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 41.4%, MZ세대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 20%.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 윤상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총선 승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